남아있는 뇌의 일부 기능들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주화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나는 왜 꾸물거릴까? 라는 책을 집필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 감정 단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시한부 암 선고나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영어로는 denial이라고 하는데요. 부정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서 아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게 먼저 오고, 두 번째는 부정하는 단계를 넘어가면 화가 납니다. anger라고 하는 화나는 감정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렇게 협상하는 단계, 마음속으로 타협을 좀 하려고 하는 단계인 bargaining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의사 선생님한테 1년이라도 좀 더 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뭐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실제로 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울하게 되는 depression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걱정을 하게 되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단계가 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죽음이 더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는 수용하는 단계, acceptance라고 하는 단계로 빠집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화가 나는 단계, 그리고 나서 뭔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타협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우울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예를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 자체가 예기 불안처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죽음은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 하나는 죽을 때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겨진 가족들,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이가 어릴 때는 특히 죽음에 관한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갑자기 내가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그때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혼자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밤이 되는 거가 되게 두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태어나기 이전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라는 상태였던 거잖아요. 죽고 나서도 결국은 태어나기 이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트라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트라고 하는 거를 좀 받아들이게 되면 뭐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셔서 병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젊은 분들도 시한부 생명을 사는 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다른 세상이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차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삶 자체가 언제까지나 정말 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한하다, 끝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란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거라는 거죠. 기간이 오히려 정해져 있다는 느낌들을 내가 빨리 생각하게 된다면 허투게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루라도 소중한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심장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의 과정을 맞게 되는 건데 뇌의 기능은 실제로 산소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천천히 일부 기능들은 살아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뇌의 일부 기능들이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주화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되게 이미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나이가 드시면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사실이랍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몇 개를 기억하는가, 단위 하루 동안에.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하루 동안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개수가 상당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몇 개 떠올릴 수 없는데 하루가 다 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하루 안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각 하나의 이미지부터 다른 이미지로 넘어가는 그 전환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어떤 중요한 기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일생이 쫙 지나가는 느낌 같은 걸 봤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마지막 뇌의 의식 그 일부분이 기억들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꾸야 하는 것들을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가 기억에 나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내가 이 삶이 끝날 줄 알았다면 그때 별거 아닌 일 같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하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끼지 말 걸. 이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해보고 싶은 것 좀 원없이 좀 해보고 살 걸.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해볼 걸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에 좀 더 신경 쓸 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되면 많이 아프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부터 건강 같은 거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못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내가 충분히 다 해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어쩌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기가 다 성장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면 두고 가야 된다는 거가 가장 많이 마음에 남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다르게 또 준비할 것도 있었을 텐데 사정상 못했던 거, 아쉬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자식한테도 내가 어떨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 같은 것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게 배우자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얘기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많은 경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가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 책임감이라든지 자녀를 잘 키우고 그들을 저 돌보는 거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자식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한다는 거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아쉬운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녀에 대해서 내가 다 해주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도 되게 미안함도 많이 있고 고마움도 있고 또 먼저 두고 떠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많은 분들은 후회하는 말들을 담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렇게 달랐더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언어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했었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들 자체를 저는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분들이 실제로 후회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난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살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후회하는 삶을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루에 짧게 한 세 가지 정도씩 내가 오늘 살면서 나한테 정말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보는 거가 뭉텅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것 같거든요.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새로운 도화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화지에 제가 그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뭘 그려갈 건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들 그 자체가 우리 삶을 이어가는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고 그것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를 충분히 구현해가는 삶,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도 젊어서는 되게 초보 부모였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자녀와 소통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사랑하지만 사랑한 만큼 관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어쩌면 간섭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녀를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좀 어떻게 보면 모진 말 같은 걸 주고받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정말 아낀다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아낀 만큼 어떨 때는 자녀들한테 자유를 주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른다고 하더라도 걱정은 되지만 자녀를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자녀와 서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 사이에 함께 공유한 시간이 많을수록 나중에 떠날 때라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그 기억이 정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너무 바쁘다 이런 거로 오히려 자녀하고 저는 이게 많이 좀 피하고 싶은데 가족들끼리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그동안 함께 산 시간이 얼만데 네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착각이 있는데 그걸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또 함께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 마음을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종의 투명성의 착각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한테 또 타인과보다도 오히려 더 이해를 한다든지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만 들으면 뒷말이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니까 듣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들. 나중에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자녀들하고 평상시에 잘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에 제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후회되는 건 없어요. 제가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후회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제가 오늘을 살아야 하고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진 범위 내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장하고 이런 삶을 저는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후회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후회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되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건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젊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때는 잘 모르는데 보통 이제 중년이 넘어오면서 여기저기 몸이 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거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쓸 걸 나이가 젊을 때부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생각이 되겠지만 저 자신이 많은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삶이 끝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삶의 마지막을 제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렵죠. 그리고 불안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는 삶 자체가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삶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남아있는 날들이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걸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날들.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남들의 한 달 정도를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거나 억울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념이라든지 어떤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완전히 그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활동에 실제로 참여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겠지만 심리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건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죽음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삶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에 관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가 꿈이라는 걸 가지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잠깐 좀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지? 저는 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지향점 같은 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소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걸 잘 알아요.
죽음에 관해서 또 부모님들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이 정말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실제 그들을 보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일을 너무 미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책으로 최근에 냈는데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꿈 같은 거를 갖고 그걸 이루려고 하면 실제로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